나무비의 웃기는 일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맘입니다. 안녕하세요, 봉짱 채널의 봉짱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특별한 데 왔어요. 우리 봉석이 친구가 저 살고 있는 곳. 맞아요. 여기가 저기 왔거든 내가. 근데 놀러 오셨네요. 놀러 왔지. 맨날 우리 아들냄 집으로 왔잖아. 그렇죠. 봉석이가. 오늘은 이제 좀 우리 아들냄 친구 봉석네 집으로 한번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요리는 무엇이냐? 뭘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와플팬. 와플팬. 딸기. 딸기.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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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 땅콩 분태, 슈가 파우더, 와플 믹스. 와플 믹스 두 개. 그리고 펄 슈가. 뭐 이렇게 렌지도 있고, 렌지란다 이거, 버너도 있고, 이렇게 뭐 저 스댕통도 있는데. 그 오늘 할 거는 바로 와플 만들게. 예. 와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좋아하시는군요. 네, 와플 좋아합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래서 오늘 요거는 이제 와플 만들기 세트라고, 딸기랑 아몬드 빼고 요렇게 네. 펄 슈가, 땅콩 분태, 슈가 파우더, 이렇게 와플 믹스랑 와플 팬 요렇게 해가지고 묶음으로 인터넷에 팔고 있는 걸 제가 샀어요. 가격을 얼마를 줬냐면 얼마를 줬나? 이거는 이렇게 가루들은 7,900원. 오. 그리고 와플팬은 12,900원. 그래가지고 한 2만원 돈에 샀어요. 2만원 조금 넘게. 뭐 붕어빵도 있었고, 뭐 저기 또 뭐 있었는데, 타코야끼도 있었고. 그런데 솔직히 나는 와플이 제일 좋거든. 저도요. 그래서 와플로 샀습니다. 재료들을 보면 이렇게 와플 믹스가 있는데, 이거 와플 믹스에다가 이거 하나에다가 물 500ml를 넣으면 되는데, 500ml 하면 꽤 많아. 왜냐면 이게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양이라 카대요. 그리고 여기 땅콩, 이건 이제 안에 넣어서 오도독한 식감. 그리고 펄 슈가, 양은 슈가 파우더. 슈가 파우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몬드랑 딸기랑 슈가 파우더를 데코를 하고. 데코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와플 믹스로, 와플 믹스랑 땅콩 그리고 펄 슈가 요거 녀석으로 와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거 하나가 500ml라 했으니까 저희는 250ml만 합시다 그러면. 그러죠. 예. 반을 부어야 되는데. 반 부을 수 있겠나? 당연하지. 아, 그런 거 잘하네. 이게 딱 정확하게 선을 딱 그어서. 제가 또 이과 아닙니까? 아, 이과, 이과. 수에 강합니다. 계란 빵 냄새? 한번 부어보세요, 반만. 네. 네, 약간 조금만 더 부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안 튀게. 된 거 같아. 아 됐다. 요 정도면 반이다. 네. 그렇죠. 됐다. 여기다 물 250ml 넣어야 되는데, 물 250ml 한번 가져올까요? 네. 하나. 찬물? 응, 찬물. 250ml면 보통 물컵으로 한 컵이야. 아 그거 아 적혀 있어? 물 250ml 가져왔으니까 한번 넣어 보세요. 네. 와. 통이 좀 작은가? 짜고 같지 않아요? 이거 비벼야 되지 않아요? 이거 섞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앉아서 네. 아니야, 이 정도면 가능해. 그래요? 일단 내가 한번 섞어볼게요. 그래요. 네. 와플 반죽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몰라서. 그걸 처음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막 찐득찐득하게 돼야 되나, 아니면 뭐 완전 그냥 저기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찐득찐득한 것 같아. 아, 한 이 정도면 되겠다 뭐. 네. 이렇게 찐득찐득한. 계속 섞어야겠다 이거는. 봉석 씨도 한번 해볼래? 네. 도전! 도장! 아 맞아, W 모양을 그으면 잘 섞인다 그랬는데 아니네. 그거는 설탕 녹일 때 아닌가? 아 그래요? 힘이 많이 든다 이게. 좀 바삭바삭 찐득찐득해가지고. 네. 손에 멀미나. 멀미가 왜 나네. 멀미가 왜 나네. 멀미네. 따뿡. 보이는 거야. 펄슈가. 펄슈가 한번 넣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걸 4분의 1만 넣어야 된다 하는 거지. 그렇지. 이것도 이제 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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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려집니다. 오. 된 것 같지 않았어? 됐네. 이제 땅콩 한번 넣어봅시다. 땅콩. 됐죠. 야야. 아 이거 넣으면 식감이 엄청 살겠네요. 맞다. 됐네. 아, 됐네. 이제 한번 쓸까 봅시다. 네. 땅콩 냄새 좋다. 땅콩 냄새 막 올라오네 이제. 이제 다 섞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잘 섞인 것 같아요. 잘 섞였다. 이제는 이거를 구워야 된다. 구워야 돼. 자 이제는 요 와플 팬으로 이제 와플 익히면 됩니다. 네. 파인애플 와플 팬. 퉁퉁따치. 파인애플 와플 팬. 따치 퉁퉁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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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따치. 파인애플 와플 팬.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한 번에 요런 모양.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 반죽을 이어야 되는데 네. 반죽은 여기 조금만 이렇게 동그랗게 딱 올리면 동그란 와플이 되고 네. 이거 다 채우면 네모난 와플이 되거든요. 세 번 하면 돼요? 확 네모로 할래요? 동그라미로 할래요? 우선 네모 먼저 해보죠. 네모 먼저 해볼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모부터 해봅시다. 네. 불은 약불. 약불이 중요해요. 약불. 따라해. 약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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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약불. 약불. 하나 둘 셋. 약불. 건강 박수 세 번. 건강하세요. 어때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저 구설 어떻게 채우죠? 아우 잘한다. 토스. 잘한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팬에 올라왔고요. 얘를 살짝 이렇게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딸기 냄새가 나는데요? 딸기가 있잖아요. 네. 한번 닫아보세요, 뚜껑을. 네. 오. 이걸 이제 이걸 고정을 시켜, 이걸.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몰라요. 오. 소리 들리나요?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봅시다. 저... 우와! 야 와플 모양이야. 진짜 와플이다. 우와 나 좀 놀랐다. 아 더 뒤집어요? 또 뒤집어. 뒤집고 여기도 한번 색깔 봅시다. 좀 더 먹겠습니다. 우와. 우와. 되고 있다 되고 있다. 네. 신기하다 와플이 되네.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열어보세요. 네. 기대해 봐. 두근 반. 오 조금 탔다. 하지만 그래도 맛있겠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끓여죠?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요? 젓가락? 몰라. 일단 내가 한번 고전을 해볼게. 고전. 야 됐다. 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쿠킹을 한번 해볼 건데. 네. 딸기도 있고 막 그렇죠. 네. 딸기는 제가 한번 저기 한번 해볼게요. 네. 올리고. 거기도 올리고. 그리고 아몬드. 아몬드. 그다음에 슈가 파우더. 됐다. 됐다.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네. 네. 한번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생크림이나 아이스크림 있었으면 좋아하실 텐데. 그지? 맛있다. 야, 너 일로 와서 와플 한번 먹어볼래? 수진이. 자, 한번. 안녕하세요. 수진이 채널의 수진이입니다. 한번 벌려봐라. 딸기가 파르르 녹네. 뭐야, 쟤.
야, 봐. 어, 감사합니다. 야, 야, 야. 딸기가 너무 맛있다. 하도 돼. 자. 문진이. 우와. 맛있다. 와. 우유 먹고 싶은 맛이다. 우유 먹고 싶다. 그럼 여기까지 와플을 만들어버린 나무만 봉짱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제 얼굴을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이 얼굴을 클릭해서 다른 영상도 보러 가주세요. 이것도 재밌답니다. 그럼 안녕. 안녕.